갈수록 마음 같지 않아지는 건강 상태에 하루하루 더 고되기만 한 할머니. 다녀왔습니다. 내일 나와서 잘 갔다 왔어? 할머니 어디 아파? 할머니 다리가 아파. 그래도 할머니 바라기인 16살 손녀 예빈이가 있어 큰 의지가 되는데요. 예전 같지 않은 할머니가 손녀는 늘 걱정입니다. 다리나 허리가 아프다고 자주 하시는데 쑤시다고 자주 말해주시는 것 같아요. 할머니가 안 아프셨으면 좋겠는데 자꾸 아프다고 하시니까 되게 속상해요. 엄마라는 말보다 할머니라는 말을 먼저 배운 안쓰러운 손녀. 아이고 시원하다. 예빈아 그만 하시겠어? 못 걸어있어. 알았어. 날 때부터 부모 사랑 한번 제대로 못 받고 자란 가여운 아이지만 지금껏 착하고 바르게 잘 자라줬습니다. 낳은 지 한 달 만에 데리고 왔어요. 엄마 아빠가 있었는데 애들 키울 그런 형편이 안 됐었어요. 제 아빠는 객지로 돌아다니고 제 엄마도 뭐 직업이 없으니까 그냥 밖에 나가서 뭘 하는지 모르는데 돌아다니고 하니까 애만 있으니까 애를 내가 키워줘야지. 우리 예빈이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. 그냥 애가 그래도 좀 착하게 커져서 그만도 다행인데 할머니 안아줘 하고 달려들을 때가 제일 마음이 아파. 지 엄마가 있었으면 지 엄마가 다 해줄 거를 할머니한테 그러면 그게 그립다는 얘기잖아요. 엄마 품이 그립다는 얘기잖아. 그러니까 그게 마음이 아프지.